아나키스트 독립운동 중에 사실 꽃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게 의열단 활동입니다. 의열단은 우리가 그 의열단에 대해서는 아나키즘이라고 잘 이제 말들을 여기엔 안 하는데, 의열단은 처음에 아나키즘으로 그 시작한 이제 그런 조직들이에요. 1919년 11월 10일에 길림성 파호문 반시객점이라는 데서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수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의할 때 의자와 맹렬히 수행하겠다 하는 데서 열자를 따가지고 의열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아홉 명을 위하여, 아홉 명은 한 명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장을 이 김원봉이라고, 약단 김원봉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단장이라기보단 그 저당인 의백이라고 불렀고, 의열단 단장은 다른 조직같이 뭐 공산주의 조직같이 위에 딱 있다기보다는 대외 연락 책임자예요. 저 아나키즘 조직은 단원들끼리 다 평등하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 뭐 단장 이런 거를 인정하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외 연락 책임자 격인데, 어쨌든 누군가는 단체를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원봉이 그 의백이 되는 건데요. 주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의열단이 만들어지는 데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있고, 당시 만주에 있던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의열단에 상당히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 여러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과, 그 다음에 상해에서 보면 조수왕, 이동령, 이수영 같은 분들이 뭘 하냐면, 젊은 청년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자꾸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뭘 만드냐면 이 권술 수련소,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려면 이게 무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술 수련소 겸 뭐냐면 폭탄 제조 학습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울 때 1대1로 붙을 땐 이게 무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폭탄 던지려면 당신 이제 폭탄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폭탄 그 제조 그 학습소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 지금 아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말씀드릴 때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같이 이제 망명했던 백하 김대락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일가 중에 일동 김동삼 선생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만주벌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장투쟁의 아주 대가인데, 그 이분도 별로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얼마나 그 독립운동사를 안 가르쳤나를 알 수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그 서대문 감옥에서 세상 떠날 때 뭐냐면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대신에 나를 화장해가지고 그 한강에 뿌려라, 내 저 일본이 망하는 꼴을 내 죽어서도 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 떠난 분인데, 그분 세상 떠나고 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저 안국동에 여관을 하나 빌려서 빈소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조문을 받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김동삼의 그 주왕이라는 일본인인데 폭탄 제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주왕을 데리고 그 만주로 갈 때 약단 김원봉이 같이 이제 주왕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로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폭탄 제조술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처음에 의열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첫 단원이 13명인데 그중에 8명이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처음에 이제 의열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의열단이 이제 직접 행동 그 계획을 하는데, 직접 행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테러나 테러리즘 이런 말을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쪽 이쪽 사람들이 무차별로 막 그 막 아무데나 폭탄 던지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백정기 선생이란 분이 나중에 나올 텐데, 이 백정기 선생이 그 상해에서 육삼정 사건이란 걸 일으키는데, 그 육삼정에서
그 일본 군부, 일본 영사 이런 이제 이 주요 인물들이 회합하는 데 가서 내가 이 폭탄 던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뭘 고민하냐면, 그런데 쟤들 폭탄 던져 죽일 때그 자동차 운전수는 죽이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 저 운전수는 그냥 뭐 자기가 그 따라와서 운전하는 건데 쟤까지 죽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들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테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테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직접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제1차 암살 파괴 계획이 있는데 상해에서 폭탄하고 이제 탄피드기를 구입해가지고 국내 잠입하는데, 당시 저 지금 만주의 압록강 북쪽에 가면은 지금은 단동현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안동현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유룡양행이라고 아일랜드 사람 쇼, 아일랜드가 옛날 영국에 그 점령당했었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쇼가 자기도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한국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그 유룡양행이 바로 쇼가 세운 유룡양행이 안동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로 항상 중간 기착지로 삼아가지고 물건을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폭탄하고 이걸 갖다 쌀가마 속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국내 반입하는데, 그 관련된 인물 중에 또한 명이 나예석 여류화가 있잖아요. 그 나예석 남편이 김우영이라고, 그 남편은 친일파인데, 그 당시고 영사류 있을 때, 안동 영사류 있을 때 나예석이 부인이었는데, 그 나예석 그건 그 오빠 나경석도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제 나예석도 그 자기 남편의 걸 이용해가지고 국내로 폭탄을 밀반입하는데 상당히 이제 공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폭탄을 반입을 했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터트리려고 10여 명이 국내 잠입했는데, 보니까 폭탄이 중간에 뭐안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김원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조선 총독이 부임하는 족족 다 죽여버리면, 한 네다섯 명만 조선 총독을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겁나갖고 울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때도 그러니까 전국의 서울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폭탄을 한꺼번에 직접 행동으로 터트리면, 일본이 얼마나 이제 놀라서 겁을 먹겠느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폭탄이 부족하니까 폭탄을 좀더 구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폭탄 있는 거 가지고 일단 해야지. 그다음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 일본 고등계 형사가 일본이 처음에 무단 통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계 경찰이 이제 그이 체포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일본 고등계 경찰들은 사실 안동 만주 안동현에서 그 신의주 철교 타고 서울로 이렇게 잠입할 때 눈빛만 봐도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냥 일으켰어야 되는데, 이때 폭탄을 더 구하자라고 하면서 그 서울 저희 이제 인사동 중국 음식점에서 회의하는 도중에 경기도경 김태석이 급소해가지고 체포가 되죠. 아까 김태석이 전에 제가 그 제국주의에서 그러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 강의할 때 강우규 의사, 그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던진 강우규 의사를 체포한 인물로 저 김태석이라 그랬죠. 저 인물이 그 정보를 듣고 급습하는 바람에 서울 부산 밀양 등지에서 이제 대검거가 발생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부산에서 이 의열단원들이 많이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하니까, 이때 이제 의열단원 박재혁이라는 인물이 상해에서 이제 나가사키로 갔다가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가면서 그 약단 김원봉에게 한자리 편지 쓴 거예요. 일본이 못 알아듣게. 뭐냐면 각이허다 수익 불가 친재견 군한, 이게 뭐냐면 각이 기약할 수 있다, 허다 수익, 허다한 수익은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 불가 기재 군견한, 당신의 군한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난 가가지고 폭탄 던질 건데 당신을 다시 살아서는 못볼 거다라고 해서 약장 김원봉이 이 편지를 갖고 막 이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재혁 그 의사는 부산 서장 하시모토가 이 골동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고소적상으로 위장해가지고 이제 그 서장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하시모토를 폭사하고 그 본인도 부상을 입고 그뭐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죽겠다라고 해서 이제 단식투쟁 끝에 끝까지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아사를 하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1차 이 거사가 불발로 끝났는데 이 폭탄을 던졌으니까 일본이 또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러다가 또 최수봉 의사가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또안 터지는 거예요. 이 폭탄 요즘은 무기가 좋아서 핀 뽑고 하면 터지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윤복일 의사께 이잘 터진 게 당시 이제 윤복일 의사가 폭탄 던질 때는 그 중국군 장교, 고급 장교로 김홍일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당시 중국군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줬기 때문에 그건 잘 터졌지. 아무리 이게 폭탄 만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게 잘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발이 됐는데도 일본이 최수봉 의사를 사형시켜요. 던져가지고 터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앞으로 의열단은 잡히는 대로 다 죽인다라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공포에 떠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신문을 보면 의열단원 한 명이 잠입했다더라고 신문에 나오면 일본 전 경찰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입당 바꿔놓으면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폭탄 들고 국내 잠입했다 그러면 전 경찰이 다 비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열단은 이제 당시 사회주의하고 차이는 뭐냐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의열단은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냥 사람이 한명 있으면 던지고 싸우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광분해가지고 불발탄이었던 최수봉 열사까지 사용을 시키는데 1921년 9월 12일에는 의열단은 김익당이 아까 이제 그 박열이 그 김한으로부터 무기 도입하려고 하다가 이 김익당 사건 때문에 김한이 체포되는 바람에 못했다 그랬죠. 이 김익당이 북경 정약몽 부근에서 사는데요. 이때 이제 그이 조선 총독부에 당시 이제 총독부는 남산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에 폭탄 던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의열단원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뭐 환송회는 아니고 해가 의열단원들이 모여서 죽으러 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연회를 한번 하는데 이때 의열단원들이 불러주는 그 시가 있어요. 저기 풍소소의 역수환 장사일거의 불복환이라고 하는 건데 저 사기 현가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기에 보면은 연나라 태자 단일 옛나라가 이제 약소국이니까 진나라 진수왕이 옛나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옛나라 태자단이 현가라는 자객을 써서 이제 진수왕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때 북경 아래 역수라는 강에서 이 현가가 이 축을 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풍소소의 바람은 서서히 부는데 역수한 역수는 차구나 장가일거해 부복환 장사일거해 장사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시라 중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시예요. 이거를 불러줬더니 그 김익당 선생은 나는 두 주면 돌아온다 그러는 게 폭탄 던지고 나는 두 주면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심양까지 갔다가 심양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일본 고등계는 눈빛만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김익당 이분은 일어를 대단히 잘해요. 타보니까 일본인 한 여성이 어린아이 데리고 가는 그 일본인 여성이 있어요. 일본어로 막 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부부인 줄 알고 이제 검문 안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전기공을 가장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올라갔는데 2층에 올라갔는데 원래는 총독실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총독실이라는 간판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청와대 가 보시면 대통령실 이런 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문 열고 두 개로 던졌는데 하나는 불발하고 하나는 폭탄이 터졌죠. 그러고 이제 막 폭탄 터지니까 막 밀려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이제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빠져나와서 그 딱 2주 후에 이제 북경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폭탄이 터졌는데 이게 범인도 못 잡고 범인은 이미 물색 틈 없는 이제 경비망을 펼쳤는데 다시 이제 북경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열단에 이제 겁을 먹게 되죠. 그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이 자꾸 이제 총 쏘고 폭탄 던지고 그걸 이제 막 반대한다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선한 청호 선생이 그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폭탄에 던지고 총 쏘는 세력이 니나 같은 세력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의열단을 약간 이제 비판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김원봉하고 유자명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나키스트인데 이 두 분이 북경으로 와가지고 단재 신초호 선생을 모셔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초호 선생에게 우리의 주의 주장을 담은 선언문을 하나 써주세요. 우리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이제 이 조직인데 우리를 갖다가 무슨 테러리스트니 뭐니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단재 신초 선생이 그 쓴 게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란 겁니다. 그 조선혁명선언의 첫 번째가 이걸 읽어보면 속이 시원해요 그냥.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 조건의 필요성을 다 박탈했다. 그러면서 내부에 이제 계량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계량주의는 뭐냐면 일본의 통치를 그 인정하면서 내부에 자치를 하자는 등 뭐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거기에다가는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아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외교로서 독립할 수 있다는 세력은 탄원서나 열국 공관에 던지며 청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해봐야 독립이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강하게 비판을, 준비론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열단 선언문이 나오면서 일본은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잖아요.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 니네가 비판하는데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폭력의 대상을 또 명확히 해요. 아무나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대상은 뭐냐면 조선 총독 및 그 밑에 각 이제 관리들 그 다음에 일본 천황 및 일본의 각 관리들 그 다음에 정탐로, 내국로 그리고 적의 일체 시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폭탄 던지고 총 쏠 대상을 정확하게 예, 지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 아나키스트 운동이 아주 벌어지는데 이때 24년 4월에 북경에서 대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 결성돼가지고 유해용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가담을 하는데 이때 단재 신초호는 같은 아나키스트인데 사고 전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역사 저서에 몰두하느라고 여기에는 참석을 못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키즘 운동이 나중에 북만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면 당시에 북만주는 아까 제가 이 그 대종교 이쪽 민족 종교 계열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신민부인데 신민부가 이제 둘로 갈라지면서 신민부의 군정파가 김자진 장군이에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과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재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란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이 한번 독립전쟁을 해보니까 당시 일본의 장장님이 뭐라냐면 만주군벌 장장님이 1900
25년경에 미쓰야라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하고 미쓰야 협정이란 걸 맺어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상당히 동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 계속 이제 요구하면서 뭐냐면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쓰야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장장님 쪽에서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넘겨주면 총독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후로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명 체포돼가지고 그 후로는 예, 중국 관원들이 독립운동가 체포해서 일본에 넘기면 바로 그것도 돈도 장장님에게도 주고 체포한 군인에게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많이 이권 때문에 미쓰야 협정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니까 김자진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장계석의 중앙군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민부를 갖다가 중국 중앙군 팔로군으로 개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장님을 몰아내고 그 만주로 북만주 이쪽을 갔다가 이 독립 이거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 독립운동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장계석의 중앙군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그이 책임을 맡았던 중국인 공패성이 장장님에게 체포가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고 제만 한족 총연합회를 만주에 그 산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김자진 장군하고 아나키스트들이 연합해가지고 예, 제만 한족 총연합회를 29년에 만들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일본이 1931년 9.18때 일본군이 만주를 다 장악하잖아요. 9.18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갖고 더 이상 일본은 그 만주는 일본이 다 장악했으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상해 쪽으로 다시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남화한인 청년 연맹이란 걸 만드는데 남화는 남중국이란 이야기죠. 남화한인 청년 연맹이라는 걸그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는 일체 조직은 우리의 일체 조직은 자유연합의 원칙에 의거한다. 우리는 절대 자유, 평등의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고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아나키즘은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한인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왕아초, 확윤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중국인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들도 낍니다. 사노, 이토 이런 사람들이 껴가지고 한중일 합작으로. 항일구국연맹을 만들고 흑제공포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 흑제공포단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직접 행동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이제 친일 일본이 이제 중국도 나눠놓기 위해서 장계석과 나누기 위해서 왕정이를 갖다가 친일 그 파로 만드는데 이 왕정이 저격 사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천진에 일본의 기선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사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사실은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기 전에 이 구파 백정기 선생이 먼저 사실은 그 상해 홍쿠공원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이쪽에 이제 백정기 의사는 그 출입증을 나중에 이제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기다리고 있다가 출입증을 기다리고 있다가 윤봉길 의사가 이제 먼저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해영 선생의 그 만주행과 춘국을 보면은 유해영 선생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독립운동에 다 이제 쏟아부은 분인데 아까 1931년 9월 달에 일본이 만주를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퇴각했는데 우당유영 선생은 거꾸로 자기가 만주를 잠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렸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그 당시가 67세예요. 내가 노후에 더 이상 뭐 상해에서 살아봐야 뭐하겠느냐. 내가 만주로 잠입해가지고 내 마지막 이제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즘에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제 우당 선생이 만주로 갈때 동북 민중 항일 구국군이라고 있어. 일본이 이제 점령했으니까 그 장항량 계열의 동북민중 항일구국군이 있고 그다음에 요녕민중자유군이 있는데 이쪽 총사령하고 당초하고 연결돼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무장투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제 중국 기록에 나오죠. 그래서 만주에는 우당 유해영 선생이 만주에는 우리 100만 이상의 교포가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무기하고 자금만 제공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우당 선생이 그 만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 형님에게만은 그 이거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워낙 일본의 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 형님 찾아가 가지고 제가 떠납니다라고 했는데 그만 이제 그걸 갖다가 누가 이제 듣고 일본에 이제 밀고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대련 그 당시 이제 남창호 3등석 제일 밑바닥을 타고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대련 수상경찰서에 체포가 됐는데 당시 그래서 이분이 체포돼서 저항하다가 끝까지 이제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고문당해서 세상 떠나는데 일본은 그걸 갖다가 그 목매달아서 자살했다라고 이제 자살이라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 원래 독립운동 나선 분들은 자살이라는 건안 해요. 자기가 끝까지 싸우다가 고문당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자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제로부터 67세의 노구인분이 당시 삼한갑족이라고 불렸던 조선의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데 마지막에 자기 67세의 그 노구를 가지고 마지막 일본이 점령한 다 빠져나올 때 나는 들어가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만주를 잠입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역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는지 이게 친일 식민사학자들이 계속 이제 역사를 서술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안 가르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